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또 온리스 비전홀 해외 성도들 같이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참 자유인입니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제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그렇게 하면서 참석한 교인들에게 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웃기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웃지를 않았어요. 자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예화를 하면 굉장히 많이 웃는데 이 교회는 전혀 웃지를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 설교 내내 별 소리 다 해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멘도 없어요. 하도 이상해서 집회를 마치고 한 여자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런 반응이 없냐? 이 교회는 그러니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당회 허락에 떨어져야 웃지요. 당회 허락에 떨어져야 웃는데. 여러분 상상 안 되지요? 율법주의의 삶이 그렇습니다. 율법 강조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아멘 했다고 저 뭐야 저거 당장 비판합니다. 아멘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텃세가 셉니다. 이 오래된 교회들 뭐 처음 갔다면 그 뭐 이 어디 끼어들지도 못해요. 뭐 찬양대를 한다 뭐 어디 봉사를 한다 못해요. 뭐 내가 좀 밥 한 끼 사겠으나 못해요. 금방지게 이제 온 주제에 네가 돈이 얼마나 많아 그럼 금방 떨지 마. 응? 여러분이 가서 성가대 가운 보고 아 찬양대 가운이 오래됐고 내가 싹 갈아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순수 질서가 부장님 물어보고 할게요. 연락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거. 그냥 꾸신 그대로 있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 하는 것도 방해 못하기.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오래 교회된 전통들의 그 자기 자리 삶 터세예요. 터세 셉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다 맡아보면서 자라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터세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오면 은혜 받으면서 찬양대 뭐 주방으로 얼마든지 교사로 복음 깨달았으면 아멘. 그러면 무슨 터세가 있습니까? 터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위에는 터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는 오직 교회 터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율법주의 지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 확산되지 오미크론으로 그냥 계속 확산되니까 뭐 요즘 뭐 감염이 뭐 매일 아침마다 막 통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새로 난 오미크론이 뭐냐 스텔스 오미크론이 생겼다 그래요. 이거는 뭐 전파가 얼마나 빠르느냐 왜 스텔스냐 전투기가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이 이 스텔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혀 무슨 말이냐 다른 변이가 계속 생겨나니까 뭔지 몰라 이 변이 자체가 계속 생겨나서 이름을 그래서 붙였다고 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계속 변이가 되니까 스텔스 오미크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원교회에
우리 기존 신자들도 이 오미크론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이래서 잘 안 오는데 새가족들이 매주 이렇게 많이 와요. 새가족들이 겁도 없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교회가 터세가 있냐? 율법주의는 무슨 말인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그야말로 얼마나 큰지 앞으로 새가족들은 시간이 갈수록 차차 조금씩 실감이 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돼요. 그냥 잘 따라오세요. 인도하는 대로만.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분들이 자꾸 의심하고 질문하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3년만 조용히 따라오세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이 잘 갱상도 말이 잘 안 들린다. 6개월만 기다리세요. 뭐 확 바뀝니다. 그 다음에 딴 설교 못 들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이 매주 로마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다각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수신 대상이 누구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완전히 율법이라. 왜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워요. 율법을 배울 정도가 아니라 외워요. 그냥 율법을 완전히 그냥 각인뿌리 체질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이 유대인들은 100% 다 막 율법 체질 화가 되어버렸어요. 생활화. 율법 중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물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으로 구원한다 그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모든 종교들이 다 행함이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데 믿기도 하지만 행함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주의가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오직 믿음을 구원받는다 이건데 믿기도 하지만은 행함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순복음, 감리교, 뭐 성결교 싹 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파가 왜 이래 만나 비판할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된다 그 말을 해요. 구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유대교 주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적 삶은 판단과 정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유대교 출신이잖아요. 바울이 율법에 대한 학자잖아요. 학자. 그런데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싹 다 그것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순간에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자기가 옛날에 살고 있던 그 율법주의 그렇게 그 속에 빠져 사는 동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를 비롯해서요 세상 종교는 싹 다 행함으로
그들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행함으로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뭐 선행을 해가지고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가지고 여기에 다 초점 맞춰 있어요. 선행, 고행, 도덕 여기 다 일부 맞춰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세상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인간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에 필요 없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열흘 했더니, 내가 40일 했더니, 내가 철야 기도를 했더니,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수고는. 이런 영적 진리를 믿기만 하면 즉시로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뭐 재미가 없지. 뭔가 실감이 가야 되는데 그 믿음 구원 받는다. 그렇게 쉽단 말이냐. 아니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데 아 영원한 면성이라고 하는 천국이 그것도 10년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그 천국을 그냥 가냐 공짜로 말도 안 소리 하네. 그래서 안 믿어진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건 천국을 간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다 오늘부터 버리시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성취해야 그것이 진짜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전혀 미안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믿으면 됩니다. 이거는 값으로 어떻게 칠 수가 없어요. 값으로 값없이 그랬다고 값없이 얼마입니까? 이걸 값으로 칠 수가 없어. 어떻게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천국의 다이아몬드 돌인데 그 어마어마한 데서 사는데 가격을 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더 토달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절대 은혜. 절대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제대로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부, 돈이잖아요. 명예, 권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내가 자기 6장, 물질, 11장 성공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근원적인 복이라 그래요. 근원적인 복. 그런데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복을 하나 더 받아서 그게 뭐냐? 원색적 복음만 말하는 예언계에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내가 뭐 필요해 내가? 전적 부패한 내가 뭘 한다고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누리면 끝이에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제대로 복 받았습니다.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제대로 복받은 증거를 깨달아야 돼요. 참된 누림의 삶을 사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로 의인이 된 복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예로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예로 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면서 이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졌던 모세 이전의 사람이에요. 모세 이전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울 교리가 뭐요? 바울 신앙 교리는 뭡니까?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거를 설명하는 데 딱 좋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 아브라함 시대보다 대략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이 율법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뭐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은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이들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인물이에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본문 3절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들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3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얻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으니까 믿는 것 자체를 의롭게 여겼다 이 말이야. 의로 여겼다. 자, 이들이 생명같이 믿고 있던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 이미 구원의 답이 다 나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기뻐하십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 이스라엘 사람들 주특기가 원망, 불평,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같아요. 스타일이 삶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희한하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요, 이민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이 업종이 말이죠. 주로 과일 장사로 해가지고 세탁소로 해가지고 그래도 오는데 똑같이 한국 사람 그 많은 민족들이 가는데도 또 한국 사람은 과일 장사하고 세탁소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요. 유대인들은 과정을 걷는 사람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IQ도 비슷해요. 이 습관 문화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불평을 많이 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불평도 안 해요. 머리 말해서 죄송합니다. 말은 어떻든 간 이 원망 불평의 주특기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막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불뱀들 광야의 불뱀들 다 오라 그랬어. 불뱀들이 다 와가지고 불평하는 분들 다 물어 죽이라. 그래가지고 불뱀들이 와서 이 그냥 말로 이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는데 이걸 본 모세가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이 하나님 원망한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 회개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한 가지를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단순하지요. 노뱀. 노스로 만든 뱀을 달아 높은 짱대에 달아놓고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짱대 높이 달아 바라보면 낫는다 그랬는데 바라보는 사람은 낫고 안 바라보는 사람은 안 낫어요. 죽어가다가 바라보는 사람은 낫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들 텐트 안에 있어요. 텐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려면 나와야 되나 기어 나와야 기어 나와서 바라봐야 되는데 에이 뭐 바라본다고 낫나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더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설마 노뱀 쳐다본다고 낫겠냐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다시 말 단순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렇게 단순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 뭔가에게 수련을 닦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어떤 종교 활동을 내가 특별히 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뭐냐? 더 이상 인간의 노력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믿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믿고 받아들이면 끝이라고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큰 오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본문 9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당시 할례라는 이 할례에 대한 이것도 완전히 깨버렸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할례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했어요. 구원의 조건이다. 이들에게 할례는 자랑이었고 이들에게 할례는 어려움이었어. 어려움. 할례 받은 자가 어려운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지요. 한 크리스찬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랍비가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러니까 이 청년이 뭐 교회나 뭐 회당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비슷하네.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다음 말에 이 청년 생각이 확 다 깨져버렸어요. 랍비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할례 받은 자의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할례 받은 자만이 유대인의 이웃이란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할례 받은 자는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할례 받은 자는 절대 지옥 안 간다. 그 정도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지요. 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율법 있지도 않았어요. 자, 율법 전혀 없기 때문에 안 지켰습니다. 뭐 없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할례는 자, 할례를 행한 시기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어렵다 함을 받은 후 14년 후에요. 이미 어렵다 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14년 지난 창세기 17장에서 그러니까
할례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러면서 13절에 결론 내립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행편, 나의 과거의 잘못, 실수나 행편 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그냥 주어졌어요. 공짜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 나무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못 박아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실로 이렇게 말할 때는요. 성경에서 진실로 두 번 나올 때는 예수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현재 원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를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가졌나니. 여러분 지옥 갈래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자격이 상실됐어요. 나 지옥 갈 거야. 그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자살한다고 지옥 가냐? 알 수 없다. 신학교 우리 다닐 때 과학 교수님이 김영 교수가 그랬어요. 질문했거든요. 학생이 질문하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끝났는데 구원 가졌는데 그 순간 감정으로 순간적인 어떤 착각으로 그리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옥 갔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말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생 가졌는데 영생을 가졌나니 그 정도예요. 그게 불신자 자살하고 신자 자살 다릅니다. 그렇다 여러분 자살할 그 말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질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이미 그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이에요. 내가 밤새 철학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가든지 술 처먹고 나빠졌다가 죽든지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복음의 능력 놀랍지요. 놀랍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언계모다 성도들 내가 정말 의인 됐다 영생 얻었다 이 14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5 영혼의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 자유함의 복입니다. 사절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설명하죠. 일하는 자가 일을 해서 싹을 받을 때는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지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 일을 또 하지 않았는데 삭스를 받았다. 한달 동안 만팡 놀았는데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 그 사람에게는 뭐냐? 선물이야 선물. 큰 선물이야.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월급이 그대로 들어와.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와. 얼마나 은혜입니까? 감동이지. 큰 감사지요. 이런 사람이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받 그니까 무슨 사장인데 감사합니까? 감사는 커녕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노동운동하지. 받아놓고 더 받으려고. 근데 일 하나도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냥 월급 그대로 줘. 그 말을 지금 예수님, 이제 바울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한 것이 없잖아요. 한 짓이라면 죄진 것밖에 없어요. 본문 2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외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살았던 또 다른 인물 다윗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음을 또 강조합니다. 6절을 8절 봅니다. 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별 그걸 자랑하잖아요. 지금 동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 사느냐? 막 달려도요. 덩어리에 별이 딱 있어요. 별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정도로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다윗을 존경하는데 이 다윗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에 대한 이 자부심 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말씀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 뼈저리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다윗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었다. 죄가 없어지질 않아. 계속 괴로워.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가 바로 무조건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건이 없어. 무조건 용서라. 사도 바울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자 되었다.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믿는 자에게 다 덮어주고 의로운 자로 다 세워주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 것이 뭐냐?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그 죄의식이 계속 있어요. 이상하지요. 착해야 되는데 착한 사람일수록 양심이 고와야 되는데 고운 사람일수록 이 정죄의식이 더 강해요. 그 자기를 자꾸 정죄해요. 이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팍팍 자라야 되는데 이런 정죄의식 영덩 암덩어리가 떠 있으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자라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를 지어서 죄의식. 사실 불신자 상태로 살 때는 저도 죄인 줄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제일 큰 죄거든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 다 800만 귀신 섬기고 있죠. 태국 가보세요. 싹 다 왕부터 전부 다 지금 다 귀신 섬기고 그런 종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보통 죄가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의 삶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 걸 몰랐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괴수.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깨닫고 좌절했습니까? 신앙생활 포기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깨달았냐? 오늘부터 갱신해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려. 모욕한 자 발만 씻으면 돼. 아멘? 씻으면 돼. 그래서 무슨 말은 결코 죄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의식에. 죄의식에 빠지면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사단이 가지고 놀아. 저의식에 빠진 사람. 저의식. 과거에 좀 잘못한 것 때문에 저의식에 빠져. 그 사단이 가지고 놀아. 계속 사단 통로야. 그래서 강력하게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도 이걸 잘 적용을 못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밖그름 속에서 결코 죄의식 속에 빠져 살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법적입니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냐고요? 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끝이에요. 고재봉이가 일가족을 도끼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김덕신 목사님 찾아가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하니까 얼마나 감격인지. 새우랑을 차고 사형수들은 새우랑을 차고 매내를 가도 밥을 먹어도 새우랑을 차고 하는데 이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교도소 안에서 고재봉이 있는 그 방은 교회가 교회. 늘 예배 드리고 막 그냥 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내가 예수를 안 믿어가 이리 됐다. 예수 믿어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토요일마다 술을 처먹고 와가지고 입으로 오줌을 쌉니까? 이 원수야, 이 마귀 새끼야. 그렇게 싸우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딸들이 그냥 컴퓨터 한다고 게임 한다고 밤새도록 그렇게 문 잠가놓고 놉니까? 아무리 저주하고 아무리 욕하고 때리고 해본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제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아들이 게임 빠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서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남편에서 해방시켜주세요. 내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 맡기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기도를 다 하고 나면요. 게임해. 네 마음대로 문 다 열어놓고 네 밤새도록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들 어떻게 쓸지 몰라. 하나님 계획이 있어. 너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자녀야. 일어나 저러나 성공하게 돼 있어. 아버지들은 맨날 공부하라 그러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교회 가지 마 공부해라. 공부해야지요. 여러분 사실요 이렇게 우리 나이부터 살다 보면요. 그 별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고 공무원 돼가지고요. 공부 열심히 해가 뭐 높은 자리 올라갔다. 나이 60도 다 그만둬야 돼요. 다 그만둬야 돼요. 오줌은요. 오짜에 다 그만둬야 돼요. 잘은 그렇죠. 노장은 그렇죠. 눈치 서슬 보고 이제 나 60년에 다 그만둬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다 KBS도 다 내놓으라는데 다 들어가. 나는 다 그만둬야 돼. 근데 여러분 공부를 안 해가 농땡치고 놀다가 저 고등학교나 건거히 졸업하고 나가 저 용산시장 가가지고 전자상가 뒹굴하면서 전무생활을 했다. 5년만 전무생활을 하면 평생 사장 소리 들어요. 은퇴 없어요. 90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평소 때 월급 받는 사람들은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삽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중리 산이 애를 때리잡고 그냥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놀라면 놀고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죽겠다 맡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래 해야 신앙이 팍팍 자라고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 법신 보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디. 맨날 집에 가면 지옥입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마음대로 해라.
놀랍지요. 아멘 안 하잖아. 못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 찬양대는 설교를 두 번 들어가 박자 감잡고 아멘 하잖아.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방종을 말합니까? 응?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느낌대로 살아라. 막가란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참 자유함을, 참 자유함을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려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게 초점 맞추면 그것은 굴레가 되고 고통이 되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래 눌려 살게 돼 있다 그 말이. 영계 모든 성도들 삼오직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성경적 신앙사시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아 시간 좀 난다 하면 운동도 하지만은 넷플릭스 딱 태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관람할 때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평가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스타일에 큰 차이가 있죠. 주인공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 주인공의 이 역할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막 영화 속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막 신나지요. 감동되지요. 그런데 비평가 입장에서 영화를 딱 보게 되면요. 이 맛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 장단점만 찍어댑니다. 장점과 단점이 뭐다 계속 분석하고 평가하느라 이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이걸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인공 입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인공 입장에서 들어야지 비평가 입장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늘 평가하고 분석하고 참고만 하지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변화가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해요. 성령의 역사 단 한 번도 체험 못해요. 전부 자기 의로 살지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사실은요. 그럼 뭐요? 영적 성장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자들이 좀 그랬습니다. 비평가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늘 비평가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체질 변화, 각인된 것 뿌리 못 봐내요. 못 뽑아내요.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요 따라서 단무지 정신, 단무지 정신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단무지 정신은 뭐요? 단순 무식 지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 무식하게 순종하세요. 지속 그래야 지속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뺍니까? 감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여러분이 일심순 지속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보다 크리라.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믿는데 뭐 적용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삶 속에 저거 안 하는데 뭐 역사에 납니까? 하나도 안 나지. 이걸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보는 삶을 CVDIP의 삶이다 그럽니다.
언약적인 삶을 사는 사람, 언약을 잘 적용하는 사람,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언약 성취의 삶을 살면서 나중 영광의 축복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내가 제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무지 신앙 가지고 단순무지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늘 적용하면서 정말로 의인된 참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면서 완전 자유한 자의 삶을 누리는,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현장 전도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